이번에는 꽤나 가까운 거리에서 아무개씨 하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섬찟하지 않아요? 멀리서 봐도 차를 보고 알고 차 남바를 기억하고 10년 전에 알았던 사람인데 차 바꾼 지는 1년이야. 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마침 일을 쉬는 날이라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날이라 결혼 후에는 처음 혼자 장을 보러 간 날이죠. 옥상 주차장에 차를 대고 마트로 들어서기 직전 대형마트였네요. 멀리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멈춰서 살펴보았지만 누가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분 탓일 거라 생각하며 나는 그대로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 쇼핑카트를 밀며 걷고 있던 도중 이번에는 꽤나 가까운 거리에서 아무개씨 하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결혼하기 전 종종 모여서 술 한잔 하던 모임에 끼어있던 여자 지인이었습니다. 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하고 반가운 마음에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용케 나를 알아봤네 하고 무심코 말하자 그녀는 차를 보고서 어라? 혹시 아무개씨 아니야? 싶더라고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 차가 되게 인상적이었나봐. 이 여자가 차를 보고 이 사람인 걸 알아챌 땐 남발을 기억하거나 차의 특정 디자인, 색상을 독특하게 알아봤다는 거지. 장을 보는 도중에는 그녀는 계속 저를 따라다니며 옆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그럼 이만 하고 떠나려 하자 이번에는 차를 한잔 마시자고 하더군요. 만난 지 10년도 더 지났기에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무서워져서 집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서 가봐야 해 하며 정중히 거절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 자동차는 1년 전에 바꿨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저를 따라다녔을까요? 이거 섬찟하지 않아요? 멀리서 봐도 차를 보고 알고 차 남바를 기억하고 10년 전에 알았던 사람인데 차 바꾼 지는 1년이야. 그럼 적어도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레이더망 안에서 주시를 했다는 거고 어떠한 특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가는 길에 길목에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나타난 거지. 근데 저는 의문입니다. 리딩을 하면서 느낀 게 죽은 사람의 영혼 같기도 하고 이 지금 사연을 보낸 사람 몰라. 자기 이제 지인 여자가 죽은 건지 살은 건지 단지 내가 소름이 끼치는 건 내가 차를 바꾼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차를 보고 알았다니까. 그럼 이 여자는 나를 언제부터 지켜봤냐. 이게 무섭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어찌 해석을 하고 어떤 느낌으로 보면 썸을 타는 듯이 혼자 일방적으로 이 남자분한테 여자분이 관심이 좀 있었고 스토킹처럼 이 사람한테 집요하게 붙는 느낌도 있고 죽은 사람처럼 다가와서 주위를 맴도는 것도 있죠. 꽃님들
죽은 영가가 나를 생시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때도 가끔은 있고, 마음속에 살아생전에 연민의 정을 갖고 있으면 쉽사리 그 사람 주변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나서 그 사람 죽은 지 5년 넘었잖아, 10년 넘었잖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사람 죽었어, 이런 말 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난 분명히 살아있는 걸로 보였다니까, 말도 걸었다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원한을 지지 않고 척을 지지 말고 두루두루 둥실둥실 살아가자는 말, 틀린 말은 아니죠. 만약에 원치 않는 원기나 원치 않는 살아있는 사람이 나에게 스토킹처럼 나를 따라다닌다면 반드시 해코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꽃님들은 그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방어적인 자세를 꼭 갖춰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모임이나 불필요한 친절, 과도한 친절, 이런 거는 적당하게 선을 긋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언제나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에 어려울 때 신의 가피 느껴보십시오. 빠샤입니다.